박근혜가 뿌립니까? 저건 아바타입니다. 그냥 빌려온 거예요. 박정희 향수료에서 새누리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집권하기 위해서 데려온 겁니다. 다 알고 있었어요. 이 자질 부족에 미달에 기본도 안 된 사람인 사실을. 다리를 붙잡고라도 막았어요.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됐죠. 근데 이 사람은 데려온 사람이에요. 결론은 이미 예측된 겁니다. 진짜 책임은 뭔 누굽니까? 새누리당이죠. 알고 한 짓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. 새누리당 해체해라.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 뿌리가 뭐예요? 뿌리가. 바로 경제권력이죠. 경제권력의 핵은 재벌이고 재벌의 핵은 재벌 가문입니다. 정치인 중에 이재용 구속하라고 얘기한 사람 봤어요? 못 봤어요? 봤어요? 이재명 빼고. 봤어요? 못 봤어요? 없습니다. 왜? 무서운 존재예요. 정말로 무서운 존재입니다. 그래서 이 나라의 부패 기득권 세력, 친일, 독재, 학살, 부패 세력의 본류, 이 재벌 체제를 혁파하고 해체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여전히 없고 지금의 이 상태가 그대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 위에 그 제가 한번 할 건데, 뿌리에서 또 나올 건데, 반드시 이 나라 경제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강자의 횡포로 경제를 망치고 있는 요 실체, 재벌 체제를 우리가 반드시 깨야 됩니다. 이걸 깨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예요.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. 껍데기 몇 개 깐들 뿌리가 나오는 게 뭐라고.